안녕, 현실의 친구입니다. 오늘은 귤이 먹을 거예요. 와, 귤 정말 맛있겠죠? 네, 먹어보겠습니다. 귤 이렇게 먹는 게제 정이에요. 안녕, 귤이야. 네, 이렇게 구멍이 뚫은 다음에 귤 맛있게 만든 방법. 제할수 있는 만큼 제일 길게 뜯어요. 와, 대박. 이거 다 이었어. 다 자르면 이걸 잘라요. 그리고 귤을 반쪽을 깨물어요. 반쪽 깨물면 이쪽이 무슨 안 부족 그 이쪽이 있잖아. 이쪽이 쭉 빨아요. 그럼 그 다음에 먹어요.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. 이거 왜 이렇게 작아? 너무 작은데? 딴 거랑 비교해 볼게요. 똑같네. 줄이 작아요. 이렇게 작은 게 있구나. 맛있어. 안녕하세요. 맛있다. 정말 맛있네요, 이거. 역시 귤이에요. 한번더 이렇게. 그다음 또 맛있게 만든 방법 또 알려줄게요. 먼저 이렇게 합니다. 그다음에 제일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제일 길게. 이렇게. 아니, 다 파지 말고 이렇게 봐봐요. 이렇게 깎아주세요. 그 다음에 그래서 피자 스트레이너 모양으로 만들어줘요. 이렇게 하면 신기하죠? 이쪽을 이렇게 세 개로 펴면 피자 스피너 모양이 나와요. 맛있어. 역시 꿀. 와, 역시 귤이다. 귤. 그다음에 세 번째 그룹 맛있게 먹는 방법. 먼저 그냥 까요. 오케이. 망했다. 아, 네, 그래도. 아, 부서졌어. 귤이 망가졌어. 안 돼. 뭐야. 유유. 뜨거. 앙. 뜨거. 뜨거. 또또또. 뜨거. 뜨거. 뜨거.
먹으면 맛있어. 와, 네, 언니는 균이 먹어봤는데 어땠나요? 제일 쉽나요? 제가 먹었던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? 댓글에서 알려주시고, 네, 그러면 제가 빠빠이 다음에 또 봐요.